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 기본 스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남자 발은요, 먼저 오른발로 시작됩니다. 남자 기본 스텝에는 삼각 스텝과 일자 스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리는 것을 삼각 스텝이라고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옆으로 돌아다니는 걸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요. 남자 발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남자는 오른발, 왼발의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짝수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발을 모으는 모음발이기 때문에 홀스만 발의 순서를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발, 왼발.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도 오른발, 왼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발이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아직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법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여자 정면 앞에서 썼을 때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사이드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떠세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지금 배웠던 제자리 삼각 스텝과 제자리 사이드 스텝을 응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은 90도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제자리 삼각 스텝에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여섯을 90도 전환해 주는 게 바로 90도 스텝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90도 스텝은 기본이 우측으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좌측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지금 알려드린 동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생님 모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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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90도 스텝은 여자 주변에 남자가 돌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루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텝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